내전으로 인해 고통받는 미얀마 시민들을 위로하는 찬양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몽골 성서공회가 최초의 몽골어 성경 번역 사료 등 몽골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마련했습니다. 화려한 찬양과 함께 열린 예배로 청년들을 만나는 사역단체 홀라이프 워십을 만나 올 한 해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오는 25일 서울 연세중앙교회에서 3.1운동 105주년 기념예배를 개최합니다. 보수 성향의 그리스 정교회가 국교인 그리스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해 교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미얀마에서는 3년째 내전이 지속되며 시민들의 피해가 큽니다. 특히 태국과 인접한 국경 지역의 소수민족과 교회들은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교회 찬양 사역자를 교육하는 컨퍼런스가 태국의 현지인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진우 PD가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로 시작한 내전이 3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지 선교사들에 따르면 내전으로 인해 시민뿐 아니라 국경 지역의 소수민족의 피해가 큰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미얀마는 내전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군부로서 장악을 하려는 정부의 반감을 가지고 개혁을 하려는 세력들이 이제 시민들 단체들이 뭉치게 된 것이죠. 그 소수민족 안에는 이제 교인들, 교회들도 이제 각각 있는데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교인들까지도 같이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핍박받는 시민과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지난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태국 치앙마이에 위치한 미얀마 그레이스 교회에서 특별한 찬양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컨퍼런스를 위해 부산 호산나 교회 청년부도 선교에 나섰습니다. 예배 사역자에게 노래와 악기, 장비까지 교육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호산나 청년팀과 함께 미얀마 교회들, 특별히 치앙마이에 있는 미얀마 교회들의 연합된 사역으로 우리 청년들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케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악기들을 잘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하나 코칭해 주는 그 과정들이 현지 사역자가 볼 때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활용해 선교에 참여한 청년들은 미얀마 현지 성도들을 위해 작은 섬김을 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건방 가르쳐준 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기간에는 구TV 생방송 기도 프로그램인 달리다굼에서 미얀마 현지 성도들의 어려움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 선교팀은 지속적으로 미얀마 교회와 현지 찬양 사역자들을 교육하는 사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이진우입니다. 몽골 성서공회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성경의 날 기념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엔 720년 전 기록된 몽골어 성경 번역 자료 등이 전시돼 몽골 기독교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요. 행사를 공동 주최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고 조용기 목사의 몽골 대성회 20주년을 기념하며 선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몽골은 약 1300년 전 서구권의 한 기독교 분파로부터 처음 복음을 접했습니다. 현재 몽골의 종교는 라마 불교와 샤머니즘이 50% 이상이지만 720년 전 최초의 몽골어 성경이 번역될 정도로 몽골의 기독교는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지난 17일 이 같은 몽골 기독교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내 마련됐습니다. 몽골 성서공회와 교회가 함께 개최한 성경의 날 기념 전시는 고 조용기 원로 목사가 인도한 몽골 대성회 20주년을 기념하며 마련됐습니다. 지난 2004년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몽골 대성회는 몽골인 약 3만 명의 회심을 이끌며 현지 교회 부흥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흥에 힘입어 현재 몽골의 기독교 인구는 3%이고 21년 기준 650여 교회가 존재합니다.
몽골 기독교 단체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시 한번 현지 성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20년 전 부흥의 역사를 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몽골이 모든 교회가 몽골 전역에 세워지고 부흥한 역사의 길을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 능력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며 신앙의 침체를 겪은 몽골 교회들은 오는 2025년 순복음 대성회를 통해 다시 한번 몽골 땅의 부흥이 임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신나는 찬양과 소통형 예배 등 청년을 위한 맞춤형 예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홍대 인근에서 콘서트와 같은 열기를 만들며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홀라이프 워십의 찬양 예배도 그중 하나인데요. 홀라이프 워십은 예배 찬양을 담아 앨범을 발표하는 등 올해 적극적인 사역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현석 기자입니다. 서울 홍대거리 인근의 한 스튜디오 안. CCM 가수 지미선의 목소리와 칼군무가 어우러진 흥겨운 무대에 관객들도 손을 들고 호응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저녁 홍대 인근에서 열리는 홀라이프 워십의 예배 현장입니다. 비기독교인이나 초신자, 또 교회를 떠났던 가나안 청년들까지 누구라도 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80명, 100명 성도님 중에 단 한 명의 난크리스천이 있다면 그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평안인지, 기쁨인지 온 몸으로, 온 목소리로 또 새로운 찬양들로 열심히 전할 예정이고요. 홀라이프 워십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펀드레이징 기업 라이프 워시퍼가 운영하는 사역팀입니다. 올해 설립 6년째를 맞이하는 워십팀은 한 명이 모이던 예배에서 100명이 모이는 예배로 발전했습니다. 올해 가장 뚜렷한 사역 계획으로는 매월 두 곡 이내에 예배 찬양을 모아 싱글 앨범을 발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앨범 발매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해외 선교지 집회와 찬양 사역자를 위한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론 찬양 사역자들이 지속 가능한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창작 활동을 돕겠다는 겁니다. CCM뿐 아니라 우리 지금 교계에 또는 교계 안이 아니라 내외로 이렇게 선교하시는 분들을 비롯한 많은 사역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서포트하는 시작점에서 시작됐다는 말씀을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꼭 그게 물질적 지원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서적 지원과 물질적 지원의 좀 위로가 좀 많이 되고 싶어요. 구독자 16,000명의 유튜브 채널에서 꾸준한 찬양 콘텐츠를 제공하는 홀라이프 워십팀은 지속가능한 사역으로 사역자를 지원하는 단체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오는 25일 서울 연세중앙교회에서 3.1운동 105주년 기념예배를 개최합니다. 한교총 산하 35개 교단이 참여하는 이번 기념예배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김희식 총회장이 설교를 전하며 3.1운동 105주년 기념 성명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성명서는 대한민국의 경제회복과 민족의 화합에 한국교회가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한편 오는 4월 열리는 제22대 총선이 바른 선거가 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은 105년 전 무저항 비폭력을 앞세워온 결의가 자주독립의 열망을 외친 그날을 기억하며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평화로운 역사를 이어가길 염원한다고 전했습니다. 3.1운동 105주년 기념예배는 내달 1일 구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그리스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해 교계에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8일 그리스 의회는 찬성 176표, 반대 76표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스는 국민 약 98%가 정교회 신자로 정교회 국가 중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사례는 그리스가 최초입니다. 그리스 정교회는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이에로니모스 2세 아테네 대주교는 동성결혼 합법화는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무너뜨려 그리스의 사회적 결속력을 해칠 뿐인 시도라고 비판했으며 그리스 정당인 스파르타당 의원들은 법안이 지옥의 문을 열 것이라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이용희 가천대 교수는 유럽과 미국은 신학이 무너진 뒤 동성애를 받아들이며 사회가 무너지는 상황이라며 한국은 서구권의 흐름을 따라가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일장신대 2023년 제63회 학위수여식이 지난 16일 열렸습니다. 학위수여식에서는 작년 후기 졸업자를 포함해 학부 졸업생 184명, 석박사 61명 등
총 245명이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김희식 총회장을 비롯해 박남석 이사장, 배성찬 총장, 문화교 총동문회장, 교직원과 학부모 등 총 천여 명이 참석해 졸업자들의 새로운 사역과 미래를 응원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들이 세상을 선도하는 미래 인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일 장신대에서 수학했던 여러 가지의 학문과 또 전문성을 익힌 것을 기반으로 세상을 향해서 힘껏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망하면서 축하드립니다. 김희식 총회장은 이제 후로는이란 제목으로 설교에 나섰습니다. 김 총회장은 과거의 경험들을 잊지 말고 교훈의 반석으로 삼아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춘 우리가 되자고 졸업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신학과, 사회복지과, 간호학과, 심리학과를 비롯해 운동 처방과 실용음악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위가 수여됐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 명예회장 김명형 목사가 18일 오전 교통사고로 별세했습니다. 빈소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이며 유족들의 귀국 절차로 20일부터 조문이 가능합니다. 1937년 일본 도쿄에서 출생한 김명혁 목사는 북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 11살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홀로 월남했습니다. 김 목사는 후암교회 교육목사를 시작으로 총신대 강사, 조교수, 부교수, 강변교회 담임목사, 합동신학교 부교수, 교수, 교장을 거쳤으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직 등을 역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빅5로 불리는 수도권 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등은 수술 일정을 조정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환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사 집단 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전국 220여 개 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 유지 명령을 내렸고 현장 점검에서 진료 업무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응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 정지 등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장은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근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하고 전셋값은 오르면서 전세 보증금이 매매 가격의 80%에 달해 깡통 전세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R114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분석한 결과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를 넘는 거래가 25.9%로 지난 분기보다 6.5%포인트 늘어났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고가 월세 시장도 확대됐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직방의 분석 결과 월세 100만 원 초과 거래가 2022년 16.4%에서 지난해 17.2%로 늘었는데 서울의 경우 이중 200만 원이 넘는 초고가 거래도 11.2%나 됐습니다. 70대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은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는 취업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과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만 70세 이상 인구 631만 명 중 취업자는 155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1.4% 증가했습니다. 이는 70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은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거나 가구원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일했다는 의미입니다. 전체 취업자 중 70세 이상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4.5%나 됐습니다. 계속 일하고 싶은 이유로 생활비의 보탬이 돼서 돈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52.2%로 가장 많았습니다. 38.0%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 라고 응답했습니다. 주세혁 감독이 이끈 한국 남자 탁구 대표팀이 19일 부산 백스코 특설경기장에서 열린 2024 부산 세계탁구 선수권 대회 조별리그 3조 4차전에서 인도를 매치 점수 3-0으로 이겼습니다. 조별리그 4전 전승으로 승점 8점을 얻은 남자 대표팀은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이로써 남자 대표팀은 21일 시작되는 토너먼트에서 8강까지 주어지는 2024 파리올림픽 출전권과 세계선수권 단체전 4회 연속 메달 획득에 도전합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러시아가 우주 핵무기 시대를 열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정보당국에서 제기됐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현지 시간 16일 러시아가 우주에서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핵 전자기파 무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러시아 신무기는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를 무력화하는 등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들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중국, 인도와 함께 러시아를 압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외교적 노력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무고한 민간인을 보호하고 무장정파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들을 구하기 위한 휴전 협상이 불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140만 명의 피라밀이 몰려있는 가자 지구 남부 국경도시 라파를 연일 폭격 중입니다. 카타르에 망명 중인 하마스 지도부도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 없이는 인질을 석방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되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현지 시간 19일 이스라엘 정부는 강요 회의를 열고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일방적 조치를 거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미국이 팔레스타인 독립을 승인해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자는 입장에 공식적으로 반기를 든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전쟁이 끝나는 대로 하야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온 네타냐후 총리가 의도적으로 휴전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일본 내각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정권 퇴진 위기 수준인 10%에서 20%를 잇따라 기록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성인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전달 21%보다 7%포인트 하락한 14%로 나타났다고 19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2009년 2월 11% 이후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집권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 더해 자민당과 통일교 간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주인공 삼은 다큐멘터리 조용한 외교관이 현지 시간 18일 독일 베를린 시내 알리안츠 포럼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조용한 외교관은 한국전쟁 당시 서울 외곽에서 피라민 생활을 한 반 전 총장의 유년 시절, 이후 외교관의 꿈을 키우는 과정,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임한 10년간의 활동 등을 담았습니다. 2021년 출간한 회고록 반기문 결단의 시간들을 바탕으로 미국의 영화 제작자 찰리 라이언스가 제작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다큐에서 정치인들에게 선거보다 기후변화에 큰 관심을 기울이라고 조언하며 다큐멘터리를 보고 중요한 메시지를 얻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이번 주는 흐린 날이 많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날도 비교적 쌀쌀해지겠는데요. 충청 이남 지역에서는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영동지방에서는 동풍의 영향으로 많게는 1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주후반까지 눈비 소식이 자주 있는 만큼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9도, 강릉 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8도, 광주 9도, 부산은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도권 병원을 시작으로 전공의들의 무더기 사직서 제출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의 수술까지 미뤄지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실질적으로 위협받고 있는데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의사가 된 분들께 국민은 묻습니다. 무엇이 우선입니까?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